버려라라는 무슨 말이냐면 이게 무조건 사랑하다가 아니고 사랑하다도 되고 사랑도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얼마든지 명사도 되고 동사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말은 뭐뭐 하다란 말이 있으면 그땐 동사가 되는데 영어는 뭐뭐 하다란 말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주어 다음에 동사 다음에 목적어 이런 구조가 된다면 동사 자리에 오면은 동사 뜻이고 주어 자리에 오면 주어 뜻이고 목적어 자리에 오면 목적어 뜻이 됩니다. 예, 뭐 대표적으로 like 같은 경우죠. like가 여기 있으면 당연히 네, 좋아하다가 되고 여기가 아니면 뭐뭐처럼이 되는 거하고 비슷한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어 단어는 우리말 단어와는 다르게 문장에서 위치에 따라 정확하게 잘 적혀 있죠. 위치에 따라 품사가 바뀌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 특히 명사랑 형용사가 동사 자리에 오면서 형태 변화 없이 그대로 동사를 쓰는 경우가 많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하는 말 그대로 예, 자리에 따라서 뭔가 바뀌는 거가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때 동사 뒤이네요. 그죠? 이때는 뒤에 명사가 있으니까 동사 뒤에 명사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워터가 명사가 되고 여기는 워터가 동사가 되는 겁니다. 다음에 몸이란 말도 마찬가지가 될것 같고 바이란 말도 어가 붙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바이가 된다 뭐 이런 말일 같은데 이렇게 자리에 따라서 뭐가 바뀌는 것 품사가 바뀌는 것은 그렇게 문제가 될것 같진 않아. 내가 볼 때는 아까 라이크처럼 이게 뭐뭐처럼인지 좋아하다인지 뜻이 바뀌는 경우는 되게 어려워지니까 자리에 따라서 해석을 잘할수 있으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명사에서 동사로 가는 형태가 가장 많이 생긴다라는 얘기네요. 그래서 투부동사하고 동사가 좀 떨어졌긴 한데 네, 그래서 동사로서 병에 담다. 북이란 단어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북은 책이란 뜻인데 동사 자리에 오면은 책에다가 사람의 이름을 적어서 예약을 확인하고 예약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예약하다고 지금도 미국 레스토랑에서는 책에다가 이름을 적어서 그 사람의 이름이 여기 적혀 있으면 예약을 하는 거예요. 예,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이라는 말은 예약하다라는 말이 되는 것이죠. 네, 그 다음에 주어 다음에 동사 자리에서 centered에서 중앙에 있다라고 해석을 하는데 지금 동사로 가면은 모양이 어떻게 바뀌는 것? s로 끝나거나 또는 ed가 있거나 또는 ing가 있거나 뭐 이런 모양이죠. 이런 모양이 나오면 동사라고 생각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to 다음에도 동사가 오기 때문에 to 다음에 만약에 어떤 단어가 나와 있으면 그때는 만약에 뭐가 없을 때 어나 더나는 관사가 없으면 그때는 동사로서 의심을 할수 있겠죠. 버터네요, 버터. 그래서 주어 다음에 동사인데 버터로 칠하다. 버터 다음에 업을 하면 말 그대로 보스, 즉 사장님을 버터로 미끌미끌하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첨하다라는 뜻이 돼요. 플래트란 말도 아첨하다인데 버터업이라고 되게 많이 씁니다. 우리나라 말로 비행기 태우다 뭐 이런 이상한 뭐 형태도 있긴 하지만 영어로 버터업이라고 쓰면 그런 뜻인데 글로서는 많이 안 쓰는 것 같고 말로서 많이 쓴다는 느낌이 들고요. 브라이브 뇌물과 뇌물을 먹이다. 투 다음에 있죠. 다음에 ed가 붙어 있고 역시 ed가 붙어 있기 때문에 전부 다 동사처럼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해머라는 단어가 동사로 쓰이면 당연히 망치, 질하다가 되겠고 그 다음에 조 다음에 동사 그 다음에 여기 조 다음에 동사 여기 투 다음에 이렇게 되죠. 그래서 ed가 붙어 있거나 투 다음에 있는 경우는 예, 동사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고 father는 아버지처럼 행동하다고 노를 쓰는 간호사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간호사가 뭘 한다?
간호하다라는 뜻으로 하면 되겠고 레프리는 레프리 그대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메일 10이라는 단어는 배로 꼭 배는 아니겠지만 발송하다 보내다 라는 뜻입니다. 외국에 물건을 보낼 때 비행기를 타고 보내도 shipping이라고 해요. 선적이라고 하는데 비행기를 태워서 하는데도 10이라는 단어가 이미 많이 쓰여 있기 때문에 몇백 년 동안 그 단어가 그대로 남아 있어서 shipping이나 shipment 하면 전부 다 외국에다 물건을 보내기 위해서 배나 비행기에 실는 것을 말합니다. 드라이가 동사로 쓰이면 동사 자리에 있으면 이렇게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마찬가지고 나 will 다음에는 동사 자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리로서 따지면 되겠고 narrow라는 단어만 별표를 쳐서 narrow가 좁아지다라는 뜻도 있지만 여기 나오는 것처럼 선택권이 다섯 개나 있었는데 그 중에 이렇게 줄여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걸 보고 narrow 다문이라고 합니다. 수시 원서를 쓸 때 원서를 몇 개 쓸지 모르겠는데 그 중에 계속 줄여가지고 밑으로 내려갈수록 줄어지는 것을 보고 narrow down이라고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동사 명사인데요. 못 마는 사람은 ER을 붙였는데 ER을 붙이지 않고 지금 만드는 것이죠. cheat, bow, rebels라는 말은 말 그대로 동사인데 명사처럼 쓰이는 겁니다. cheat가 속이다니까 사기꾼이 되고 보호가 지루하게 하다니까 지루하게 하는 사람이 되고 rebuild이라는 사람이 원래 반역하다라는 뜻인데 명사자로 이동을 해서 모양을 바꾸지 않고 반역자라는 뜻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때는 지금 원래는 make 다음에 up을 써서 화장하다인데 이때는 두 단어가 한 단어로 뭉겨야 되니까 명사처럼 한 단어로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hyphen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메이크업 하면 화장, 테이크하다 오면은 이제 포장하죠. 포장 네. 많이 쓰는 것 같아요. 홀더도 마찬가지로 지연시키다 라는 뜻으로 쓰이는 것이고 만약에 너는 왜 이렇게 갑자기 지연하고 있니 라고 쓸 때는 그때 동사니까 이렇게 쓰고 하이픈을 쓰지 않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중요하다고 보기는 그렇고 이제 뒤에 다이어 시간에 나오겠지만 특히 뭐 많이 쓰이는 거 있잖아요. 메저라는 단어가 측정하다인데 테이크 어 메저라고 이렇게 쓰면 뭐 조치를 취하다 이렇게 바뀌잖아요. 예, 이런 걸 잘 정리해 둘 필요가 있겠고 그 다음에 동사는 S로 ED로 ING로 끝난다. 명사는 S로 끝난다. 그 말고는 변화가 없죠. 그 다음에 to 다음에는 동사가 나올 수도 있고 명사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동사 뒤에 명사가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명사가 또 나와 있으면 밑줄 다음에 그러면 이거는 명사 명사는 될 수 없으니까 동사라고 의심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명사가 있으면 습관적으로 이런 말들이 명사 앞에 쓰여 있기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 구분해도 되겠습니다. 투 다음에 나오는 경우는 조금 고심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특히 여기 같은 경우는 동사하고 명사의 구분은 이거는 못하면 절대로 안 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형용사는 아시고 계시겠지만 S로 절대 끝나지 않는다는 것, LY로 끝날 수도 있다는 것, B급급이 되면 ER이 붙을 수 있다는 것, 이러한 규칙들 가지고 품사를 구분해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여기는 자리를 가지고 구분하라고 돼 있지만 이렇게 짧은 문장이면 자리로 구분이 됩니다. 이를테면 누가 봐도 조동사 목적어이기 때문에 되는데 이제 문장이 길면은 그걸 따질 시간이 별로 없어요. 네, 그래서 그때는 모양을 보고 살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한번 뭐
해보십시오.